8월 29일 이날은 한일 합병이 공포되어 결의 피와 살 저미던 107년 전 그 지역의 한을 한순간에 덜어버린 날. 보아라, 수도 평양의 새벽 하늘에 얼마나 아름다운 화광이 불타고 있는지.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 노예의 굴레 씌우고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본 섬나라 족속들의 숨통을 단숨에 꿰제르고 침략의 불뭉치를 흔들어대는 양키의 면성을 통쾌하게 후려갈기며 우리의 화성 태평양에 번개친 날이 다름 아닌 8월 29일이니 바로 이것이 괴순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행성들 중에서도 제일 붉은 별이라 그 이름도 화성. 그처럼 우리의 화성도 붉은 화광으로 새벽 하늘 물들이며 지액을 흔들고 태평양을 끓였으니 인민이 터치는 환호 속에 세인의 끝없는 경탄 속에 세상은 그리도 세차게 소용돌이 치는 것이어라. 화성, 그 이름과 더불어 조선은 수소탄과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세계의 6대 강국,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보유한 세계 5대 강국만이 아닌 이동식 대륙간 탄도로켓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강국으로 최강국의 전열에 우뚝 섰다. 우리의 자주권 존엄수호 의지가 오린 화성의 탄생이 더없이 소중하시어 열과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런 새벽이나 옥동자처럼 정이 쓰다듬으시어 오늘처럼 우주에 빛나게 해주신 분, 그이는 진정 정의의 태양 김정은 장군. 한없는 격정을 머금은 인민의 눈가마다 뜨겁게 흘러드는 햇빛, 그러하여라 태양이 아니시고야 절세의 국자 민족의 용이 아니시고야 그 누가 저 멀리 대공을 한 손에 휘어잡아 침략의 아성을 마구 뒤흔들며 이렇듯 거대한 조선의 신화를 안아올릴 수 있으랴. 진정 8월 29일 이날은 정의의 태양 그 찬란한 빛발로 우리의 화성 우주에 섭구쳐 최후 승리의 여명을 수놓은 주체조선 대창고의 날, 세계적인 순환자가 세계적인 최강자가 된 우리 민족 쾌거의 날로 역사의 페이지 위에 큰 문자로 아로새겨지리라.